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명지대 경제학과의 신승용 객원 교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근 증시의 분위기가 정말 좋습니다. 뭐 글로벌 증시 자체가 꽤나 좀 순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5월에 우리 증시도 올랐고요. 교수님께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증시가 조금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계속해서 전해주셨는데, 특히나 일본 증시가 뭐 33년 만에 네. 최고치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최근 들어서 이제 그 글로벌 금융시장, 특히나 글로벌 유동성의 움직임이 조금은 좀 과거와는 좀 다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미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요.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으로부터 조금씩 돈이 조금 좀 유출되어 나가는, 특히나 미국 증시에서 좀 살펴보게 되면 중국 관련주들,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한 중국 종목들의 다소간 좀 제한된 움직임이 나타나는 반면에 일본 주식에 대한 긍정적인 움직임, 더 나아가서는 니케이 지수를 비롯한 전반적인 일본 증시로의 어떤 그 자금 그 순환 움직임 상당히 심도 있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다들 알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월 중에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일본 증시로 글로벌 자금이 유입된 부분, 한 2조 엔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16조 원에서 한 18조 원 정도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국 증시로부터 좀 빠져나간 돈은 우리 돈으로 한 2조 원 정도. 우리나라 시장으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 부분은 약 5월 한 달입니다. 한 4.3조 원 정도. 이 부분을 조금 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역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이 조금 좀 격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에 따른 글로벌 자금의 방향성의 전환이 아닐까라는 부분, 결국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특히나 반도체 중심의 어떤 그 치포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핵심 방향태 역할을 하고 있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재편성. 결국 중국 중심과 미국 중심 이원화로 진행이 되어 가면서 미국향 반도체 관련주와 중국향 반도체 관련주가 분명하게 엇갈리고 있다라는, 주가의 방향성이 엇갈리고 있다라는 부분 꼭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 또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뭐 다음 주면은 FOMC, 6월 FOMC가 지금 진행 예정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6월 달, 일단 시장에서의 전망은 6월 달은 일단 동결 가능성이 85% 이상. 일단 6월 달은 한달 쉬고, 그리고 7월 달에 한 25BP 정도 추가 인상 정도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금리 인상의 사이클은 이제 마감이 되어져 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겠느냐라는 쪽으로 시장의 어떤 그 전망 부분 분명히 기울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재편성, 여기에 미 연준의 어떤 그 금리 인상 사이클의 종료 기대감, 이두 가지가 어우러지게 되면서 일본이 향이냐 중국 향이냐 분명히 나눠지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의 영향이 일본 주가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제 그 시사하는 바 분명하게 나눠집니다. 우리는 분명히 노선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미국향 중심이다. 중국향은 어떻게 되는지, 사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 갈지,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판단해야 되겠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일단은 미국향임에 틀림없지 않겠느냐, 이 부분 우리 시청자 꼭좀 마음속에 새기시고 투자 전략의 중심에 놓으시고 시장 대응해 나가셔야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유가의 흐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주목을 해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뭐 그리 크게 조금 이슈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사우디가 이제 7월부터 하루에 100만 배럴을 감산하겠다라고 예고를 했고요. 오PEC 플러스의 뭐 주요국들의 결정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국제 유가가 뭐 경기 침체, 무역 갈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한 70달러 중초반으로 내려와 있는 것이 사실이죠.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 오PEC 플러스 그 산유국들의 어떤 그 움직임을 살펴보게 되면 60달러 선을 용인하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상당 부분 개입이 되어 있다, 상당 부분 내포되어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 보시면서 국제 유가의 적정선은 결국은 70달러는 넘어서 있고 최소한 75달러에서 80달러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쪽으로 생각하고 그 유가의 방향성에 따라서 어떤 그 관련주들의 움직임,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그 포트폴리오, 매매 전략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국제유가 70달러 이하로는 분명히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시고 세 가지 정도 업종별로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하나는 정유와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우리 그 투자 판단이다. 70달러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그리고 70달러 위에서 80달러 사이에서 어떤 움직일 가능성이 앞으로 상당 부분 높다라면 이런 가정이 맞는다라면 일단은 정제 마진은 계속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승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내구 소비재 전체적인 소비의 확산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긍정적인 흐름 보일 것이면 틀림없다. 단 모멘텀을 기대하는 것은 조금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두시고 두 번째는 국제유가의 어떤 그 70달러에서 80달러 선 어떤 그 박스권의 움직임 이를 지키기 위한 산유국들의 노력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다. 대체 에너지, 뭐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LNG의 상당 부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이다. 태양광과 풍력, 뭐 이런 부분들, 재생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화석연료와는 조금 좀 다른 것 하지만 LNG는 화석원료 중에 하나다. 원유와 바로 대치되는 그런 대체 연료 중에 하나다라는 점. 그러면 국제 유가의 움직임에 따른 어떤 그 LNG 가격의 움직임, LNG 수요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 생각을 꼭 해봐야 될 것이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가 계속 안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라면 오일머니가 과연 국제 유가를 지키기 위해서 감산을 하고 이런 이로부터 이제 그 생기게 되어지는 나타나게 되는 오일머니 산유국들의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쓰이게 될 것이냐 저는 뭐 우리 네옹시티에 대한 어떤 그 상당 기간 뭐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도 이야기를 해왔었고 이런 부분들 상당히 뭐 시장에 잔존되어 있는 부분도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제2의 네옹시티 가능성도 분명히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그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 시청자 국제 유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시면 오히려 좋은 결과 얻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유가 상승에 좀 베팅을 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신성장 동력을 찾는 일은 계속 해야 될 텐데 애플이 최근에 MR 헤드셋을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 이 헤드셋이 좋다, 나쁘다, 앞으로 뭐 많이 쓰일 것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에는 IT 기업들이 어느 방향으로 그렇죠.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힌트이기도 한데 교수님께서 네. 어떻게 보십니까? 바로 우리 최윤 앵커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 뭐 그 MR 헤드셋은 내년 초 발매를 목표로 지금 뭐 개발이 이제 그 진행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그 가격 뭐 좀 가격이 상당 부분 뭐 싸지는 않죠.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이 이제 그 시장에 얼마만큼 팔릴 것이냐 안 팔릴 것이냐 이런 부분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는 오히려 IT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거기서 애플이 지금 신제품을 발표한 신작을 공개한 이런 그런 부분들을 놓고 IT의 방향성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투자에 대한 힌트를 얻는 것이
애플 그 자체를 놓고 보는 것보다는 더 바람직한 어떤 그 방향일 것이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분명한 것. 어쨌든 애플의 신제품 출시는 IT의 신성장 동력은 분명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세 가지 우리에게 주는 방향성에 대한 힌트가 분명히 있다. 하드웨어군은 그 하드웨어군과 소프트웨어와 그다음에 사용자 접속, 소위 말하는 UI라고,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다. 첫 번째, 하드웨어 부분. 하드웨어 부분은 분명히 이제는 방향성은 웨어러블로 확정이 되어져서 정해져서 가고 있다. 아이워치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일단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관심, 그리고 유용함, 그리고 그 활용도 그 어느 때보다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얼굴에도 쓰게 되는 얼굴 웨어러블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유저 인터페이스, 사용자 접속 방법. 이제 MR이다라는 점, 소위 말하는 현실과 증강, 이 부분을 합쳐줬다. UI가 어떤 말씀이냐면요. 컴퓨터와 나와의 교감입니다. 교감의 방법인데요. 옛날엔 키보드로 컴퓨터와 내가 교감을 했죠. 그러다가 마우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한창 훨씬 더 이제 컴퓨터와의 교감이 훨씬 발전을 했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터치로 개발이 됐죠. 터치로 개발이 되면서 이제 우리 몸에 착용을 하고 몸이 바로 기계로 전달을 하게 되는. 그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결국은 증강현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얼굴, 결국은 이런 유저 인터페이스가 과연 어떤 쪽으로 개발이 되어 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세 번째는 결국 이런 부분입니다. 컨텐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나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줬고, 결국 과거 애플이랄지 테슬라의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아마존의 서버용 D램의 어떤 그 활황, 그리고 넷플릭스의 OTT 이런 방향성을 우리에게 제공했듯이 애플의 MR 헤드셋 기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인터넷 아니 그 IT 기기의 IT의 어떤 그 방향성을 제공하기에 충분하다라는 점 분명히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투자 전략 말씀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핵심 이슈 생각하면 세 가지입니다. 통화 정책의 방향성,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국인들이 수급 개선이 계속 5월 중에 특히나 뭐 올해 들어서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좀 안타까운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격화가 조금 지속되면서 이에 따른 새로운 어떤 그 지각 변동, 새로운 지형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과연 어떻게 편성을 해야 될 것이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있고 시간이 좀 적게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적게 걸리는 부분은 분명히 통화 정책과 관련된 부분일 것이다. 그러면 통화 정책과 관련된 부분, 유동성 장세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 시가총액 대형주와 업종 대표주, 이 부분은, 그리고 자본자산, 이 부분 나의 포트폴리오 거의 뭐 무조건 담아야 되는 그런 업종 분야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견 듣고 왔습니다만 지금은 그래도 좀 대형주를 봐야 되겠죠. 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명지대 경제학과의 신승용 객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